걸렸다. 못 들어가지고. 야. 야. 우리 이제 뭐 해야 된다고? 벌집을 부수러 간다. 할 게 참 많네. 어휴, 벌집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부숴대? 싸대기. 아이고야. 듬비라. 우매한 벌들. 나이스 바란스 히트 백. 따, 뚜, 따, 뚜, 따, 따. 뭐야, 왜 다시 나와? 체스터 문방해줘. 내가 그 사이에 애들 잡고 있을게. 체스터 죽는다. 체스터 죽는다. 이래서 내가 벌집을 못 부수고 있었구나. 가자. 체스터 가자.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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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제가 왔어요. 벌. 내 벌들 다 어디 갔어? 어? 뭐야? 내 벌들 다 어디 갔어? 이상하다. 아, 여기 있구나. 이제 눈까지 침침해졌나 보네. 안 보여. 이제 겨울에는 뭘 해야 되냐면 덫을 만들어야 돼요. 덫.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함정을 오지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토끼굴 옆에다가 이렇게 깔아줍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탁 잡혀요. 그러면 토끼와 함께 덫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데 한번 잡힐 때마다 내구도가 12씩 감소됩니다. 다 떨어지면 당연히 부서지겠죠. 주변에 아까 보니까 토끼굴이 정말 많았어요. 여기도 토끼가 있네? 좋구만. 열심히 주워놨던 이 지푸라기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덫을 잔뜩 만들고 이 토끼는 이제 편하게 보내줍시다.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토끼 죽이고 고기 보관. 자, 아래로 내보내서 잡히게 합시다. 뭐지? 제 커브 도는 거 봤어요? 그거 뭐야, 정체가. 오케이, 잡혔다. 어? 뭐야? 뭐야, 너? 너 정체가 뭐여? 아니, 왜 체스터를 때려, 이 미친. 토끼를 때려야지. 야! 너 정체가 뭐여? 무서운 놈을 쓰, 이거? 제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잡을 수는 있네요. 싸대기 때려서. 이거 어떻게 만들더라? 꿀 두 개랑 고기 두 개 이렇게 넣으면은 뭐 나오던가? 잘 모르겠고 일단 자. 난 밤이 싫어. 하! 아! 배고파! 아, 요리 아직도 안 됐어. 미친! 아! 깍! 나 죽는다. 저 죽어요. 쓰레기가 나왔네. 근데 자, 불 붙이고 여기다 코끼리 고기 구워볼게요. 코끼리 코, 코 알라판트 코 스테이크. 배고픔을 75 올려주고 피를 40 회복시켜줍니다. 괜찮은데? 먹어야지. 오래된 괴물고기도 지금 뭐 딱히 걸 거 없으니까 그냥 지금 말릴게요. 이거 왜 말리냐면 말린 고기를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요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유통기한이 지금 점점 신선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려놓으면은 독소가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는 거면은 진짜 능력치가 엄청 많이 까이는데 괜찮습니다. 오른쪽에 잡혔나 봅시다. 잡혔네요. 오, 여기 잡혔다. 눈깔 식물 잘 자라고 있나 볼까요? 눈깔 식물 어딨어? 아, 지금 동명기네. 겨울이어가지고 딱히 의미가 없군요. 왜 토끼굴 많은 거 봐봐. 지금 지푸라기를 되게 많이 썼어요. 덧 만든다고. 많이 주워놓읍시다. 내가 이러려고 일부러 파밍을 안 했지.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돈스타브도 이속 모드가 적용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적용돼 있는 겁니다. 같은 모드예요. 투게더랑 오리지널이랑은 좀 다른데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은 모드예요. 원래 이런 거 파밍할 때 한나절 걸리거든요. 지금 패스트 픽이라는 빠르게 파밍이 가능한 모드를 사용 중이고 이동 속도 증가도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빠르게 빠르게 파밍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오래 걸려봤자 뭐 딱히 의미 없잖아요. 편집자님들만 힘들지.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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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빠빠빠빠빠빠빠빠. 어? 뭐야, 보름달이네? 오 예스 베베. 돌아댕겨야지. 아씨, 인벤토리 없어. 다시 돌아가야지. 야, 창은 왜 들고 있냐? 버려.
달려요. 야, 아니 근데 돈스타브 오리지널이 상대적으로 좀 빨리 배고파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니? 뭐 했다고... 핫. 좋아, 밤이라서 지금 반딧불이 보이는데 이 반딧불이 필요합니다. 꽤 유용하죠, 반딧불. 얻는 김에 다 가져가죠. 마침 눈에 보이니까 돌아댕기면서. 돼지가 늑대인간으로 변했어요. 보름달에는 돼지가 늑대인간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포악하고 무섭고 맛 좋은 고기를 주죠. 제 잡으면 돼지꼬리를 100%의 확률로 얻을 수 있거든요. 원래 돼지 자체에는 잡으면은 돼지꼬리가 잘 안 나오는데 무늬만 늑대인간이고 잡으면 돼지꼬리 줘요. 희한하게. 왜 돼지가 늑대인간으로 바뀌냐고요? 제작진한테 물어보세요. 제작진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아! 몬스타브 세계관이 그렇다는데. 인과율을 따지고 싶으면 인과율 쭈꾸루 게임부터 보고 오세요. 자, 토끼 네 마리 다 죽이고. 굿. 자, 반딧불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떨굴 겁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밤이 되면은 얘네가 밝게 빛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네 마리 정도는 보관을 해두고 여기에다가 탄광모를 만들 겁니다. 탄광모. 광모형을 어떻게 만드냐? 생존 쪽에 있었던가? 탄광모가? 불, 조명 쪽에 있었다 그래. 광부 모자. 광부 모자는 반딧불 하나만 필요하네? 좋아요. 여기에다가 밀짚 모자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반딧불과 금을 쑤셔 넣어주면은 광부 모자 뽀아! 예! 토끼당. 어우 추워. 자, 광부 모자도 겟 했고요. 여기다가 또 하나씩 떨구고. 이게 밤 되면 진짜 이쁘거든요? 주변에 막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보온성 만들고 동굴타운 가자고? 여기 있는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난리를 치고 있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던 동굴탐험을 하기 위함입니다. 동굴탐험을 할 때 가장 필수적인 아이템이 뭐냐면은 사탕 혹은 말린 고기예요, 육포. 왜냐면 정신도가 계속 닳기 때문이죠. 큰 고기도 말리고 일반 작은 고기들도 다 말립시다. 빨리 썩네 이거. 배고픔을 채워주지만 HP와 정신도, 체력과 정신도가 조금씩 닳죠. 생고기는 정말 심각하게 달아요. 체력이 20가이고 정신도가 15가이는데 이거 안되겠다. 건조대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 올바른 덕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네, 있어요. 아까 내가 해서 먹었는디? 솔직히 너겟은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어서 체력이 적을 때는 좋을 수 있는데 배고픔 채우는 용도는 아니에요.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음식은 역시 미트볼. 아. 자 이러고 완성된 요리는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얼마 전에 테라리아랑 돈스타브랑 콜라보 영상 올라온 걸로 아는데 그거 상시 이벤트인가요? 아니 그거 할로윈 이벤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그리고 나 돈스타브 전문 방송인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 심심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돈스타브. 내가 막 이렇게 막 공략처럼 떠벌떠벌 하는 것도 다 몇 년 전이냐? 한 4년 전? 네, 돈스타브 막 찍었을 때? 그때의 정보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요. 어떻게 해요? 어떡해! 핫. 미쳐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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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 미트볼은 만들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야옴마. 우야. 이 풀고기 먹을 수 있나? 이 풀고기 이건 뭐야? 온 풀고기 배고픔 18.8과 HP 1을 회복시켜줍니다. 그치, 의미가 있는 건가? 꿀바른 너겟은 꿀 두 개와 고기 두 개를 넣어주면은 나와요. 배고픔을 그렇게 많이 채워주진 않지만 체력을 많이 채워주는 장점이 있기는 하죠. 근데 지금 체력이 풀이니까 한 줄 더 만들어주자. 풀고기 두 개랑 꿀 두 개를 넣으면 정신력 회복 요리가 나와요? 오. 근데 풀고기 얻기 진짜 힘들잖아요. 오? 토끼 많아요? 자, 우리 보고 계신 우리 450명의 장작분들 빨리 스트레칭 한 번씩 합시다. 오, 여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빛나는 거 봐봐. 너무 이쁘지? 내 집이 빛나고 있어. 근데 가까이 다가가면은 이 반딧불이 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고. 왜 저희가? 아니 나도 스트레칭 할 거니까! 어? 꿀러겟 나왔죠. 배고픔 37.5, 체력을 무려 20. 그니까 꿀에 관련된 음식들은 좀 체력을 많이 채워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배고픈 게 문제니까. 오, 예. 햄벳 썩었어요. 겨울이어서 이제 베리는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아! 맞아. 아, 저 벌통들도 이제 꿀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꽃으로 심어주면은 이제 꿀을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 이게 겨울이어서 만들지 모르겠어요. 겨울에는 안 만드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또 지푸라기를 부지런히 조사줍시다. 지푸라기가 은근 이제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막 미친듯이 달아요. 나뭇가지랑 지푸라기가 생존에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아이템이라서. 올은 봄이랑 여름에만 나오나요? 가을까지도 나올걸요? 근데 애초에 지금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어지지 않아요. 이게 오리지널이어가지고 겨울이랑 여름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겨울, 약한 여름, 한여름, 한겨울 막 이런 판정이에요. 어, 한국이지, 그지?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약간 이런 느낌. 걸렸다. 못 들어가지고. 걸렸다. 어, 나 토끼가 고기 수입이 좀 짭짤하네. 아, 왜 안 말라? 마르네. 뭐지? 미안. 언제 말랐노. 자, 지금 풋볼 헬멧이 부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 더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풋볼 헬멧을 만들기 위해선 돼지꼬리 하나와 밧줄이 필요하죠. 여기다가 여분의 장비를 넣어주고. 자, 우리는 이제 출정을 갈 겁니다. 하지만 곧 밤이 찾아오니 나중이에요. 배고파요. 토끼야! 에이콘. 이게 원래 이제 투게더나 버전이 좀 높은 돈스타브에서는 토끼도 신선도가 있습니다. 덫에 너무 오랫동안 잡혀있으면 너무 오랫동안 잡혀있으면은 나중에 썩어있어요. 덫을 이렇게 슥 확인했는데 이제 토끼가 안 나오고 막 쓰레기가 있어. 음식을 좀 먹고 잘까요? 괴물 육포를 몇 개 주워 먹고 자자. 좋아. 정신도가 좀 많이 닳았지만 다시 자고 일어나면 원산복귀! 굿! 하룻밤을 빠르게 보내고. 자, 드디어 육포를, 제대로 된 육포를 챙길 수 있어요. 괴물고기 말고. 가자! 야, 뭘 더 기다려? 할 거 다 했다, 진짜. 어, 얘네 발전기 다시 왔다. 어디로 가냐고요? 어디긴 어디야. 동굴 가야지. 다시 돌아가. 아, 거짓거리했네 또. 아, 내 괴물입 타는 걸 왜 자꾸 까먹을까? 우리 집 바로 옆에 괴물입 있는데. 우린 핫! 자, 지하로 가자! 짜잔. 자, 이제 탄광모를 키고 햄벳을 들고 돌아다닐 거예요. 맵을 넓히는 거를 위주로 돌아다녀 봅시다. 이제 무서운 소리가 들리네요. 미니맵 여기 보이죠? 여기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잘못하면 그냥 바로 사망이야. 바로 사망이면 뭐다? 이거 이제 복귀도 안 되거든요? 아, 그래도 부활재단을 내가 해놔가지고 여기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뭐 죽으면 부활재단에서 부활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안 죽는 게 제일 좋죠. 나중에 배고플 때 먹기 위해 베리를 미리미리 좀 파밍을 해놓고. 자, 여기 지금 벽 그 뭐라고 해? 땅이 구멍이 살짝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만 지금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겁니다. 디테일 쩔죠? 그리고 여기 기형 버섯들이 있어요. 이 버섯들은 동굴에서 굉장히 과대하게 자란 버섯들입니다. 근데 일반 버섯과 똑같아요. 근데 이 버섯을 섭취하려면은 이제 복귀질을 해야 된다는 거. 어메! 3단계 거미지. 완전 많아, 완전 많아.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박쥐들도 있고. 여기가 오염된 땅이네, 지금 보니까. 이게 원래 이동속도가 1배속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정상속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동굴 가면은 거의 목숨 걸고 가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동속도가 느리면. 원래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원래. 예, 이제 편의상 모드를 써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와, 근데 3배속으로 다니다가 1배속 하니까 진짜 토할 것 같다. 진짜 너무 느린데? 자, 지금 여기가 동굴 아니어가지고 정신도가 계속 닳고 있거든요. 어둠을 무서워해요, 기본적으로. 돈스타브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그래서 그거를 채우려면은 계속 배떼지에서 이걸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먹어주면 됩니다. 정신도가 팍팍 차요. 완전 많이 차죠. 배도 채워주고 일석이조. 어, 근데 여기 원래 동굴에 반딧꽃이 있거든요. 돈스타브 2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딧꽃을 빨리 찾아가지고 광부모자에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불 꺼지거든요? 아, 근데 원래 오리지널에는 없냐? 왜 안 보이지? 원래 이 정도 돌아다니면 보여야 정상인데? 내려가야 되나? 나오는 곳이 있기는 하거든요? 아,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나? 한두 개 정도는 원래 보여야 되는데? 어, 여기 있다. 자, 이거 이렇게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차죠, 연료가?
이것도 일종의 음식입니다. 이게 배경이 초록색이잖아요. 이게 썩는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많이 파밍하지 말고. 썩으면 어차피 못 쓰니까. 이거는 달팽이 집.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 달팽이 나와요. 달팽이. 귀엽죠? 아, 스바라시. 나 무는 건 별로 안 귀여워.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공격 못 해요? 집을 부수면은 아! 왜 또 나와! 점액이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후반 아이템을 만들 때 유용한 재료입니다. 뭘 만드는지 저도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뭔가 언젠간 필요했었어요. 아 얘네 피가 은근 많다. 신선도 지금 최대 햄벳으로 때리고 있는데도 눈을 노리라는데 눈을 노리면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나요? 얘 그냥 싸우는 멘트예요. 진짜 막 부위별마다 타격 데미지가 다르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헛소리 하는 거예요 얘 혼자. 뭐야 얘 갑자기? 왜 잠들어? 밤이구나. 아니 밤되면 체스터도 잠들거든요? 체스터가 멀리 떨어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안되니까 그래서 야영을 좀 하죠. 얘나 모르겠다 그냥 갈래. 뭐 너무 멀어지면 얘 알아서 쫓아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혼자서 맵 넓혀야지. 어 쫓아온다 쫓아온다. 지금 미니맵 보이죠? 얘 쫓아오고 있는 거. 체스터 짱 빨라요. 투게더에서는 체스터 동굴로 안 따라오던데 버그인가요? 아니면 원래 그런가요? 버그인 것 같아요. 원래 따라와요. 투게더에서도. 그니까 안 따라오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안 따라오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 짝대기 안 들고 있을 때. 눈알뼈 안 들고 있을 때. 혹시나 깜빡하고 놓고 왔으면은 안 쫓아올 수 있고. 또 안 쫓아오는 거는 낑겨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진짜 그냥 단순 버그여서 안 쫓아오는 걸 수도 있고. 자, 지진이 일어났네요. 자, 정신 차리고. 자, 돈스타브 투게더에서 본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림자를 피해서! 그림자만 피하면 돼요, 그림자만 피해서.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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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피해서 침착하게 떨어지는 아이템들을 다 피하고 주워주시면 돼요. 와, 보석도 나왔어. 동굴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맵 넓히고 있어요, 맵. 맵 지금 테두리 따라서 계속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다 넓혔고 여긴 아직 이쪽 안 넓혔고 여기도 안 넓혔고 여기도 안 넓혔어요. 지금 테두리 따라서 쭉 걷고 있는 겁니다.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니까. 방금 지나친 이상한 골렘 같은 애는 돌가제인데 걔네한테 돌을 먹이면은 친구가 됩니다. 저를 졸졸 따라오는데 이동속도 개 느려 터져서 제가 복장 터져서 죽을 것 같아서 노예로 안 쓰고 지금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 돌 아무거나 캐가지고 먹이면 돼요. 근데 이제 진짜 막 싸워야 될 때 있잖아. 그러면 돌가제들이 있으면 정말 든든해요. 피통이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방어도가 높아서. 한 번만 먹여보라고? 알았어.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려야죠. 이런 거 궁금한 거 못 참잖아, 너희들. 맵 넓히다가 다시 만나면 내가 그때 죽게. 뭐야, 여기? 어? 뭐야, 이거? 어? 뭔데, 일단 가져가. 미쳤나, 이게. 내 소중한 체스터를. 이게 다른 사람의 생존 흔적이 있네요? 뭔데? 베리도. 자. 자, 다시 열심히 돌아다닙시다. 돌가제 어딨어, 근데? 돌가제가 사라졌는데? 아, 여깄다. 이쪽 근방에 있었던 걸로. 어, 여깄다. 돌가제야, 우리 친구 할래? 자. 에, 좋아한다. 귀여워. 이제 저를 쫓아올 겁니다. 어, 이동속도 꽤 빠르네요, 생각보다? 완전 느릿느릿 쫓아오는 걸로 기억했는데. 자, 쫓아오죠. 제가 스피드업 모드여서 얘네도 이동속도가 업이 된 걸까요? 쫓아오고 있니? 어, 온다, 온다. 아, 근데 좀 너무 느려. 어! 토끼! 토끼는 이제 돈스타브 투게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인벤토리에 고기가 있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인벤토리에 고기가 있으면 저를 공격하는 친구들이에요. 동족을 먹다니! 이러면서 고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어... 오! 뭐야! 얘네 텔레포트 됐어! 봤어요 방금? 어, 이 동료인 상태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은 내가 있는 위치로 텔레포트 되나봐. 어, 얘 공격한다. 내가 이게 1배속으로 다니면 거의 기어가잖아. 근데 토끼가 개빠르단 말이야. 이게 한번 이렇게 걸리면은 진짜 일반 게임이면 잣대요 이거. 보여요? 끝까지 쫓아오는 거? 엄마. 빨리 달려! 아, 이게 속도가 진짜 중요한 게임인데 이미 치트를 쓴 상태에서 이렇게 즐기니까 완전 즐겜. 돈스타브에서 이속 빠르면 솔직히 모든 거 다 가졌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동속도 올리려고 정말 다락을 해야 되거든요? 이동속도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동속도가 3배잖아요. 여기에서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겨울이네? 겨울에 할 수 있어요. 이동속도 빨라지는 거. 일단 맵은 다 둘러보고 다음에 이동속도 올리는 방법을 찾으러 갑시다. 와, 여기 아직도 한참 남았네. 동굴이 진짜 너무 미련할 정도로 넓어요. 그냥 새로운 맵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둘러보는 것만 해도 한 2주 정도 걸려요. 게임 시간으로. 근데 뭐 원래 이러려고 온 거니까 왔으니까 할 거는 다 하고 가자. 얼추 다 보기라도 해야지. 그리고 이게 지하 2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찾아야 돼요. 저희의 진짜 목적은 지하 2층에 있거든요. 6포도 어느새 다 먹었네. 자, 이쪽은 완벽하게 다 둘러봤죠? 테두리만 보면 돼요, 일단. 테두리. 맵의 윤곽만 봐야 되니까. 아까 누가 봤다고 채팅 쳤다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돌이 있다고요? 그럼 미니맵에 표시될 텐데? 방금 빨간 불빛 봤는데 뭐지? 그게 지하 2층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머시갱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림자들이 나와요. 예요. 야, 이건 또 뭐냐면, 아우. 아, 입이 쉴 틈이 없네. 좋네. 얘 있죠, 얘. 오염된 땅에 자라는 촉수. 의 거대 버전입니다. 얘네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때려. 보셨죠? 얘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동굴을 지탱하고 있어요. 얘 건드리면 이렇게 지진이 일어납니다. 쟤네들이 지금 지진 일으킨 거예요. 지진 일으키고, 주변에, 아악! 주변에 잔 촉수들을 막 미친 듯이 소환해가지고 자기 못 때리게 막 방어합니다. 자, 이제 몸속 보여줬으니까 이제 궁금하다고 치라고 하지 마. 절대 안 칠 거예요. 쟤네 잡아봤자 크게 뭐 아이템 주는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일반 촉수들 잡았을 때 나오는 아이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진짜 특수한 거는 안 주는 걸로 기억해. 진짜 좋은 걸 줬으면 내가 기억을 했을 것 같은데. 비켜봐. 얘네는 동굴거미. 얘네 이렇게 몇 대 때리면은 숨거든요? 이렇게? 이러면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요. 제가 지금 무기가 되게 좋아서 데미지가 들어가가지고 좀 죽었는데. 아, 이 미친 그림자 끝까지 쫓아오네. 어?